안녕하세요, 비트입니다. 저는 현재 포항의 포스텍에 있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에 왔는데요. 여기는 애플이 우리나라의 개발자나 디자이너나 뭐 기획자 같은 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인재를 선발하고 발굴하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일종의 교육 아카데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다른 것보다도 장비들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어떤 회사나 어떠한 사무실이나 뭐 어떤 아카데미를 통틀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엄청 사치스러울 정도로 고급 장비들을 쓰고 있거든요. 일단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어떤 장비와 어떤 시설들로 구성되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제가 본 모든 광경 중에 되게 신기한 광경인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모니터가 LG 울트라파인 맥 전용 모니터거든요. 이 위층에는 애플 디스플레이를 쓰고 있고요. 이 뒤를 보면 여기 있는 이게 허먼 밀러 거래요. 이것도 너무 신기하지 않아? 얘도 보면 우리는 돈 없어서 알리익스프레스 쓰는데, 얘는 여기는 벨킨째 젠더 써갖고 썬더볼트 단자로 연결되어 있는 LG 울트라파인 모니터인데, 전국에 있는 어느 사무실을 가도 이 LG 울트라파인 디스플레이가 가득 찬 곳은 처음 봅니다. 좀 보면 뒤가 전부 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단자도 보면 애플 정품 썬더볼트 단자인 것 같은데, 케이블만 한 5-6만원 하거든요. 보면은 얘도 하우스야. 그래서 모션 데스크도 급이 있어요. 하우스면은 미국산 최고급 라인업 중 하나인데,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지금 이 장비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주변에 보시면은 되게 많은 TV들이 있잖아요. 여기 있는 TV들이 지금 이 디스플레이 보이는 것처럼 총 10대의 애플 TV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모든 TV는 무선 형태 에어플레이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누구든 원하면 에어플레이로 접속을 갖고 내 맥북 화면을 보여주거나 내가 작업하고 있는 아이폰 화면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애플 기기로만 가득 찬, 애플 생태계로 가득 찬 사무실 환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여기는요, 이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IT 룸이라고 해서 제품이 고장나거나 뭐 제품의 교체가 필요하거나 아니면 제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도와주는 헬프데스크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됩니다. 해외의 다국적 기업들, 거대 테크 기업 같은 경우나 가보면은 이런 식으로 헬프데스크들이 한 개씩 상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준비해 주시고 볼게요. 보면은 여기 네, 500 이게 1000입니다. 네, 보면은 애플 비전 프로가 일단 구비가 되어 있고요. 애플 비전 프로 앱을 개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제품을 대여하거나 가져가시는 형태로 해서 앱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대박인데, 이거 뭘 것 같으세요? 이거 뭐냐면 짜잔, 애플워치예요. 지금 애플워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좀 여기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여기 되게 뭔가 그 어린이집 가면 레고 담아놓는 통에 여기 애플워치를 담아두고 계시는 되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렇게 비싼 장비와 기기를 들여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3기를 수료한 구리스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고요. 이름은 최서연입니다. 저는 애플에서 주최한 스위프트 스튜던트 챌린지에서 우수 수상자인 디스팅기시 위너로 선정되어서 WWDC에 참가하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4기로 활동 중인 테크러너 1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의 테크멘토로 일하고 있는 닉네임은 네이선이고 이름은 염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16년 정도 개발자로 일을 하다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테크멘토로 합류해서 러너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즈라는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는 오세익이라고 합니다. 아까 그리고 WWDC에게 좀 궁금한데 소감 있는 게 좀 궁금해요. 일단 저는 전 세계의 학생 개발자들 중에 50명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애플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고요. 일 포함해서 5명. 올해가 아마 한국인들 중에 제일 많다고 합니다. 네, 가장 많은 한국인이 뽑혔다고 합니다. 비행기는 당연하고 숙소도 애플파크 바로 앞에 있는 좋은 호텔에서 위너가 된다는 게 정말 감개무량했지만, 아 이제 확실히 이 WWDC라는 행사를 감으로써 아 이 애플이 환영해주는 그런 방식이나 대우해주는, 좋게 설명하지 말고 대접받아 좋았다 이거. 네, 네 맞습니다. 대접받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원하는 계기나 이런 게 좀 당시에 iOS 앱 개발에 되게 관심을 갖고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아 내가 한번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라는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해보면
애플 아카데미가 내세우는 T자형 인재를 내가 할 수 있겠구나. T자형 인재가 뭐예요? T자형 인재는요, 말 그대로 영어 T를 나타내고요. 네. T가 이제 뭐 하나의 도메인을 갖고 쭉 깊게 파는 거죠. 뭐. 저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 지원 조건은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실제로 지금 와 계신 러너분들도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희는 프로그래밍만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일단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T-Shape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 이 아카데미 안에서 다양한 영역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영어 잘해야 되나요? 잘한다라는 말은 잘한다라는 말이 쉽지 않은데 의사표현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궁금해요. 이 여기가 되고 나면은 네. 혜택이나 이런 게 뭐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혜택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학습에 필요한 장비들, 예를 들면 맥북, 아이폰 이런 것들은 개인별로 다 지급이 되고, 그리고 학습 지원 장학금도 저희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러너분들이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한 포스텍의 시설도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장비도 대여해서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비전 프로 개발자다면 비전 프로도 이렇게. 그럼요. 이게 지원금액, 금액도 좀 궁금하긴 한데, 학습 지원 장학금은 올해부터는 월 1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궁금한데, 아이폰도 받고 네. 맥북도 받고 하는데 쓰다가 네. 고장내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질문이 적어보셔서 저 경험자 멀쩡하니 저는 또 얼마짜리 고장내고 돈을 얼마나 뺏어가는지 저는 그 자랑은 아니지만 네. 그 작년에 제일 많이 포장돼서 이름이 올라갔어요. 수리비를 내놔라거나 이런 어느 일정 금액을 거두셔가지고 저희 마지막 파티 때 좀 그거를 행사 비용으로 사용해서. 그럼 관련해서 앱도 이제 궁금한데, 그럼 만드신 앱이나 이런 것도 혹시 그거 관련돼? 스페이스오버라고 지금도 앱스토어에 있거든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천문학 앱을 만들었어요. 근데 천문학이라고 하면 이미 아름답고 많은 앱이 있거든요. 시각장애인분들은 사용을 못해요. 심지어 저희의 특별한 점은 그 개발자로 이직한 여기의 애플 아카데미 러너로 지낸 음악 작곡가가 있었고, 그리고 운주항공학과라는 분도 있어서 디자이너도 있고 개발자도 있다 보니 오히려 그런 좀 특별한 앱을 만들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 앱은 한 줄로 딱 설명을 드리자면, 파킨슨병 환자분들의 증상 중 하나인 작은 글씨증이라는 증상을 이제 제 앱을 통해서 재활할 수 있는 큰 글씨 연습 앱 수업이 있습니다. 일단 제 이 아이디어의 시작은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 파킨슨병을 앓고 계십니다. 할머니께서 어떤 재활 치료를 하고 계신데, 이제 재활 치료사분은 하루 종일 같이 매일 해주실 수는 없으니까 재활을 좀 하게 해드리면 너무 좋겠다 싶어서 앱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한국스러운 질문. 그럼 취업에 도움이 됩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취업에 도움이 되나요?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해봤고, 그런 관점에서 이곳에서 어떤 인재가 양성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런 학습 곡선이 가파른 인재를 찾는 데 있어서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서의 경험이 저는 꽤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가는 어떤가요? 생각하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라는 평가는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1기 기수들은 취업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오히려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이드 프로젝트를 애플에서 한 걸로 가져가서 지금 토스에 다니고 있고 네이버에 다니고 있고 좀 전체적으로 아는 네카라쿠베 당토 쪽에서 다니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거나 내가 여기서 제일 좋았던 게 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일단 저는 처음에 되게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게 들려오는 소식으로는 아카데미는 가도 하드 스킬을 얻을 수 없다, 뭐 스킬만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사실 와보면은 이 러너들끼리 스터디도 잘 활성화되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제 인생 살면서 제일 행복한 순간인 것 같아요. 들으면 들을수록 알겠습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도 한번 지금까지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일단 장비가 너무 탐나요. 지금 제가 지금 눈에서 보고 있는 장비들이 제가 앞으로 많은 돈을 들여도 구축하지 못할 법한 장비와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꼭 경험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은 이런 게 궁금하다면 지원을 시도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교육생이 아니라면 취재를 해서라도 다시 한번 오겠다
많은 신경 가지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